3층. 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진짜 나 전문가 모시고 왔어. 아, 진짜. 진짜 전문가 분. 나 전문가. 예. 네. 일단 저 뭐였죠? 그 맛. 예, 네, 저 앞에 태어나서 그때 보고 가신 거. 네. 네. 아, 자. 야. 형님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있었어요. 야, 이 삼지창. 예? 네? 차만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. 야, 이상민 씨가 차를 보러 온 사람 같아요. 꼼꼼히 좀 봐주세요. 자, 평소에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, 이상민 씨가. 네. 하지만 지금은 가질 수 없어요. 살 수가 없어요.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. 예. 옵션이 좀 더. 표정 속에 많은. 옛날 같으면 내가 샀는데. 네. 신차가가 얼마죠? 이게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1억 한 1천, 2천. 네. 생각? 괜찮죠? 예, 얘는 지금 얼마? 2만 조금 넘으세요. 내년식이에요? 2015년식 워런티도 다 남아있어요. 전문적인 말들이 오가야 합니다. 잘 탔다. 네, 진짜 깨끗하게 타신 거예요. 이상민 씨는 지금 저걸 시동 걸고 그냥 나가고 싶을 거예요. 오, 갑자기야. 보네트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? 약간 매눈이 돼서 지금 차를 보고 있어요. 네. 이상민 씨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, 지금. 네. 왜냐면 이게 조금 이력이 안 좋은 차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사고가 났다던가. 제가 차 팔기 전에 제 차를 9년 타면서 저기 열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차 쓰면 무조건 보험 부르죠. 네. 아, 이게 요새 드라마랑 영화에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오죠. 네. 도깨비? 와, 도깨비. 도깨비. 예. 네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? 저는 저렇게 꼼꼼히 안 보거든요. 파시는 분에 계속 관상 이런 걸 봐요. 이 사람이 나를 속이나 안 속이나. 아, 이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구나. 네, 그리고 계속 깎아달라는 표정을.